이렇게 해서 계속 겉뜨기로 뜨면 이렇게 편물이 나오거든요. 이걸 메리어스 문이라고 하는데, 총 길이가 한 20cm 정도 될 때까지 뜨시면 되고, 더 길게 뜨셔도 되고, 딱 맞게 쓰고 싶으면 한 17에서 18cm 정도 뜨시면 돼요. 여기는 메리어스로 바로 떠서 약간 말리거든요. 세탁하면 펴지기도 하는데, 그냥 이런 멋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, 말리는 게 싫으면 한코 고무띠기나 두코 고무띠기 같은 걸첫 시작에 요만큼 떠주시면 돼요.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할 건데, 20cm 정도 뜨고, 코주림을, 처음에는 코주림을 일정하게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줄이는 게 편하거든요. 두 개를 한꺼번에. 두 개를 한꺼번에 두 코를 한꺼번에 찔러서 겉뜨기. 이렇게 두 코씩 계속 끝까지 떠주시면 돼요. 물란 서뜨기로 해볼게요. 두 코를 한꺼번에. 두 코를 한꺼번에 뜨는데, 이렇게 바늘을 넣을 때 엄지손가락으로 요 코를 잡으면 밀리지 않고 뜰 수가 있어요. 이렇게 해서 모든 코를 두 코씩 뜨면 전체 코수가 반으로 줄겠죠? 두 코씩. 아까 60코를 했으니까 30코가 될 거예요. 거의 다 줄였어요. 네, 여기까지. 여기까지 맨 처음에 코주름 했던 자리까지 왔어요. 그럼 코가 반으로 줄었죠? 그러면 한 단은 그냥 한 단은 코주름 없이 그냥 떠주시면 돼요. 여기서 바로 또 코주름 해주셔도 되고요. 저는 한 단을 뜨고, 또 코주림을 할게요. 코로 뜬 코까지만 떠주시면 돼요. 여기까지 다 떴어요.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두 코씩 한꺼번에. 한꺼번에 떠주고, 혹시 홀수 코로 첫 시작을 해서 한 코가 남는다고 하면 그거 그냥 한코 떠주시면 돼요. 지금 이럴 때는 코수가 적어지면 또 40cm 바늘로 뜨는 게 힘들기도 하거든요. 그럴 때는 다른 바늘이 있으면 바늘 두개 가지고 뜨셔도 돼요.
코스가 너무 적으면 적고 코스에 비해 바늘이 길면 뜨기가 힘들어져요. 원통으로 뜰 때는. 그래서 다른 바늘로 반쪽씩 뜨셔도 돼요. 이렇게 두개 뜨고. 거의 다, 두 개만 더 줄이면 돼. 그러면은 이쪽에 걸려 있죠? 이제 15코만 남았어요. 그러면 한번더 뜨고 또 코주림 하셔도 되고요. 여기서 바로 또 코막음 하셔도 되고. 난이 정도 길이가 괜찮으면 그냥 바로 코막음을 하셔도 돼요. 코 마무리는 어떻게 하냐면 요 실을 한 10cm 정도 돗바늘하고 가위가 필요해요. 10cm 정도 남기고 잘라서 바늘에 끼울 때는 실반 접어서 끼우시는 게 편하거든요. 끼워서 뜨던 방향 그대로 코를 통과시키면 돼요. 통과시키고 나머지 코도 모두 통과시켰어요. 오므리면 네, 이렇게 되죠. 지금 여기가 주름이 잡혔는데 저는 코를 지금 한꺼번에 많이 시키려서 주름이 잡혔고요. 이 주름이 잡히는 게 싫고 서서히 끝이 오므라들길 바라면 그 코주리는 간격을 넓히고 단수를 좀 늘려주시면 돼요. 근데 지금 이거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동영상이니까 요 방법으로 했어요. 또 풀어지는 게 불안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씩 더 통과시켜서 조여주고 바늘을 안으로 넣어서 모자 안쪽으로 빼서 이런 실 가닥에 넣어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돼요. 그래서 실을 자르면 모자가 완성되었습니다.